네, 제 12강이죠. 다시 켈티 크로스 사례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친과 계속 만나야 하나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남친이라고는 하는데 연애를 한 잠깐 한두달 정도 했고 그 만남 횟수도 많지 않은데 그러고 나서 바빠서 계속 못 만나고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게 우리 끝내자 헤어지자 이렇게 끝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안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은 되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남자분은 뭐 언제든지 시간 서로 뭔가 여유가 되면 그때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연락을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여자분이 연락을 하면 뭐 응답은 하시는데 먼저 연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말로는 너무 바빠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좀 다른 데 신경 쓰기가 어렵다. 지금 일이나 이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전화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본지뭐 두어 세달 이렇게 훌쩍 지나니까 여자분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이제 1번 카드가 펜타클 6잖아요. 그럼 이 펜타클 6가 굉장히 그 해석하기 어려운 카드 중에 하나예요. 특히 데카메론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주변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못하다라고 이제 읽거든요. 왜냐하면 이두 남녀가 굉장히 이렇게 어설프고 이런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가가 포즈를 이렇게 취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이 화가의 의도대로 맞춰줘야 돼요. 그 얘기는 주변의 여건이 지금 뭔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거나 이런 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1번 자체가 그 부자연스러운 카드잖아요. 인위적이고. 그러니까 1번의 카드 자체가 약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주변 상황이, 여건이. 맞췄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그이 남자의 표정이 굉장히 어설퍼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너무 여자를 다루지를 못한다. 여자 마음을 몰라준다.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자 마음 몰라주고 여자를 이렇게 좀잘 다루지도 못하고 미숙하다고 할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쁠 때 그냥 가끔씩 메시지나 문자만 좀 줘도 괜찮은데 전혀 그런 거를 몰라요. 여자가 어떨 때 속상한지 이런 것도 너무 모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카드는 장애물이죠. 2번. 장애물 카드에 여사제가 나왔거든요. 이 장애물 카드는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이 질문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참고 있죠. 계속. 보시면 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욕구를 분출을 못해서 꼭 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여성이 이 사람 말고 또두 사람의 남자가 있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물어보니까 이제 남친이 있는데 이제 이 남자분은 또 최근에 또 생긴 거죠. 근데 그두 사람 때문에도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성욕을 풀지 못해서 억제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이 남자분을. 근데 이 남자분이랑 그 잠깐 한두 달 만났는데 아마 그전 남친 있죠?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전 남친한테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성적인 만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래서 잔뜩 지금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3번. 이거는 이들의 과거죠. 과거. 그리고 내면에서 이 사람의 이 질문자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이 남자가 이렇게 나를 좀 정중하게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디 좋은데 이렇게 여행도 가고 데려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고. 자, 과거를 보면 둘이 처음에 연애할 땐 어땠어요? 아, 남자가 굉장히 여자한테 어떻게 했나요? 아주 젠틀하게 잘해줬죠. 예. 뭐, 예를 들면, 집 앞까지 오고, 예. 뭐, 어디 이렇게 필요하면 어디도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선물도 주고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그리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됐죠? 투 완즈. 예. 자, 이 여성이 옷을 벗었다가 옷을 입고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둘이 막 관계가 깊어질 뻔 하다가 거기까지에서 끝나는 관계, 또는 비즈니스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조금 남자 쪽에서 이성으로 접근할 때 여성이, 아, 우리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때이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즈 투는 진전하려다가 멈춘 카드에서 1번, 2번, 자, 스텝 1, 스텝 2까지는 나간 거야. 거기까지. 그 이상 못간 거야. 스텝 3로.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나오면 성관계가 아예 없었던 사이, 가려다 말았다, 그 거기까지 생각지도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여자가 거부하죠. 또는 섹스를 해요, 한두 번. 그러나 거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만나고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단계까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만나고 잠자리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예, 요 다음 단계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서 현재, 현재로 왔죠? 현재에서 지금 살짝 미래로 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게 오히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뭐냐면, 텐 펜타클이 나오면, 여기서 지금, 자, 그냥 밥하고 있어, 여자는. 예, 남자는 어때요? 약간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짝 뭔가 여자한테 미안한 표정으로. 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여성한테 뭔가 실망감을 줬다는 생각. 여자는 여자대로 어때요? 밥이나 먹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각자의 어떤 목표에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급급하다 보니까. 서로 여유롭게 어떤 연애를 즐기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남자 이 남자대로 먹고 살기 바쁘고, 여자는 여자대로 바빠요. 그 실제로 상황이 다안 좋았어요, 두분 다. 그래서 미래에서 이 카드를 뽑은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여자는 여자 내 이속 챙기잖아. 내 실속 챙기고 어때요? 이 남자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멀어지고 있죠. 남자도 어때요? 아쉬워하겠지만 못 잡죠. 이 병사가 이 여왕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옷을, 치마를, 이렇게 치마를 살짝 잡았다는 건 뭐냐면, 가지마 하고 약간의 미련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얘기하면 언제든지 보면 되지, 이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될때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계속 안 보고 연락 안 하니까 이거는 헤어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가는 거예요. 뭔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예,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신경만 쓰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 봅시다. 이제 그이 남자한테도 걸쳐 있고 이 남자한테도 걸쳐 있어요. 그래서 계속 두명 나오죠. 여기 두 명. 예. 그리고 여기도 두 명. 그래서 본 남친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한쪽도 어때요? 몰입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에 아직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여성도 이제 이 남자에 대해서 어떤가 마음을 많이 비운 거죠. 지금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몰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거치면서, 예, 굉장히 많이 속상해 했었어요, 사실은 이 질문자가. 예. 그러면서 어때요? 이 과정 거치면서 이렇게, 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도 남자한테 더 이상 연락을 안 한답니다. 항상 문자를 보내고 했는데 기분 나쁘고 그것조차도 너무 화가 난다고. 예.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8번. 소드. 두려움과 희망으로 본다면, 여기를. 그러면은 남자 칼 들고 있죠. 그럼 누군가 이거 위협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 그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본 남친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혹시나 또 들킬까봐 늘 불안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더 여자 입장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실은 관계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에요. 난또이 남친이 알아서 알게 되면 어떡할까? 볼 원래 남친이 소유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컵 8번 카드가, 8번 소드라고 썼네. 이게 칼이 보이니까. 그쵸? 이게 소드가 아니라 8컵인데, 여러분 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컵을 뽑는 사람들은 그 여성에 대해서 좀 과도한 집착과 소유욕을 갖고 있어요. 약간 그냥 내 거라는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냐면 7번 컵 나왔죠.
여기 7컵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그냥 밥 먹고 여자는 뭔가 기대에 이렇게 차 있고 남자한테 밥을 줍니다. 그러나 이 카드가 이제 여성은 기대하고 있지만 여성은 옷을 벗고 있지만 남자는 뭐예요?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 밥만 먹죠. 그러면 이제 뭐 여자는 아직 조금 미련이 남아 있지만 남자는 여자를 봤을 때 이성으로 뭐 성적인 욕구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는 이제 다시 만나도 어떨까요? 밥 먹는 사이지 그 이상으로 이제 가기 어려워요. 그 전에 섹스하는 사이였었더라도 마지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만났을 때에도 그냥 차만 마시고 얘기하고 또 남자분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다음에 보면 그냥 보면 되고 내가 너한테 이제 뭔가 육체적인 거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보자 이렇게 서로 부담 갖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남자분이 마음을 정한 거죠. 결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8번 소드. 이거는 자, 이 사람이 얼굴 보시면요. 어떨 때는 이게 경제적으로 파산하거나 엄청 힘들 때, 그래서 고통,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 나오고요. 예, 또 하나는 경제적인 거 말고 이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 이게 나와요. 예.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은? 근데 둘 다입니다. 이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이 업무적으로 지금, 예, 잘못하면은 뭔가 일을 계속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는데 연애가 가능할까요? 연애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연애를 못하고 또이 카드 봤을 때이 여성도 현실적으로 계속 뭐이 사람을 기다리거나 이럴 수 있는 여성은 아니고 그냥 본인의 일, 돈 벌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연락을 여성도 안 하고 여성이 안 하면 남성은 어차피 연락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대로 가면 당연히 어떨까?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미 안 만난 지도 몇달 됐고.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이 카드에서의 핵심은 이 카드 기억을 하세요. 이게 나오면요. 서로 각자 자기의 목표, 자기의 일, 그다음에 현실 생활에 급급해서 서로의 애정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그냥 뭐 나쁘게 끝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져 버리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